안 했어. 안 하는 거야. 끝났어. 너 안 찍잖아. 카메라 키도 걸린 거 같아. 지금 빨간 불 들어온 게 찍히는 거구나. 텔레비전 화면 몇 시간 봅니까? 왜 텔레비를 보십니까? 엄마도 모르겠는데. 즐겨보는 텔레비 프로는 텔레비 드라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드라마 아들 같다. 텔레비 쇼 프로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텔레비 프로를 생각하면 뉴스 보도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가지고 평균 시간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보는 시간을 합쳐서 7로 나누는 겁니다. 엮어서 하나의 대본을 만듭니다. 쓰는 건 어려울 건 아닐 텐데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가, 즉 실을 꿰어야 되는데 구슬이 서말에도 꿰어야 봄에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만드는 어떤 장면들을 쭉 꿰어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 어떤 게 좋은 장면인지를 좀 검토를 해보자, 평가해보자. 어떤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또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거를 좀 검토해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 거를 볼 사람들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은 대부분이 그러한 대중문화를 보고 즐기고 또는 즐기든 아니면 시들하다든 뭐 자만 그렇게 접하는 살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오늘 좀 검토를 하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거는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미리 적어봤습니다. 다 적었죠? 시범에 위해서 박수를 쳐봅시다. 10대 박수인데 애기 박수부터 시작해. 일어나서 찾아 신이 나겠죠? 네.
차요. 불을 킨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친지 가르쳐주고. 박자를 못 맞추니까. 자기는 큰일 내시겠어.
이제 앉아서 그 또 교재라는 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교재를 한번 보자. 오늘따라 안 오시겠는데? 다음 세대는 어떤 문의 이념을 지향할 것인가? 우리의 문의 운동은 어떤 이념에 입각한 것인가? 잘못된 문의와 싸운다 할 때 전선의 구도는 무엇이며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먼저 국내 선정 구조를 그려보자. 그건 어떻게 했지? 선이에요. 전선이요. 뭐? 전선. 선이라서 미안해. 고급 엘리트 예술가 대중문화, 민중문화의 구도가 갈등을 일으키며 전선축을 형성하고 있다. 각 문화의 특징은 위에 그림에 적은 바이다. 필기체 설명은 각 문화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명료체 그림은 설명은 그 문화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하겠다. 그림은 각 진영의 세력까지를 표시한 것이다. 각 진영의 세력의 크기까지를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것이다. 이러한 상품으로서 문화에 대비되는 대안 체계는 창조로서 문화가 될 것이다. 상품으로서 문화는 소비되는 문화이다. 자본주의 생산 구조는 대량 소비에 의해 생산이 촉진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작에서 보급되고 소비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문화가 마치 일회용 컵처럼 소비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체계 문제는 창조로서 문화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라. 창조와 수용이 직접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체계가 필요하다. 직접 매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대형 문화에서는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대중이 직접 생산하고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쉬운 양식이 필요하게 된다. 창조로서 문화를 건설하는 체계는 대중조직 속에서 문화운동, 즉 대중문해운동에 대한 검토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대중동력을 조직화해야 하듯이 조직화되는 대중동력, 대중조직 속에 이러한 대안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조직 구도를 갖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 건설이 될 것이다. 끝. 더 있어야 돼요? 아니, 그것까지요? 아, 근데 계속 들어봐요.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 항목 항목 하나하나에 뭐 의문점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뭔 소리인지 이기도 할 텐데 그렇게 말로만 따져봤자 별로 그 더 이해가 깊어지는 게 아니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 각 항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합시다. 지금부터 조별 토론을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작고요. 그래도 세 명씩 나눠볼까요? 네. 네. 세 명씩 해서 구조로 나눠가지고 자기가 지금 먼저 써놨던 그 이 문항 있죠? 그 문항을 가지고 지금 읽은 내용들은 그냥 살포시 머릿속에 담고 그 문항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로 검토하고 토론해가지고 왜 그럴지를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그래서 이러이런 텔레비 드라마 뭐 텔레비 프로 중에 뭐뭐를 나는 본다라고 써놨을 거고 그 프로 나는 왜 그게 좋은가 아니다 그건 왜 나쁘냐 이런 거를 서로 토론해 볼 수 있도록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론한 결과를 다시 발표하도록 합시다. 한 시간 여유를 넉넉하게 잡아서 한 15분쯤 토론하도록 하죠. 8시 한 10분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지. 지나가다가 뭔지 그때 날씨, 풍선 때 날씨. 그거 뭐야? 본대매요 현실.
10시부터 11시. 9시부터 11시까지. 아침. 아침에 보고 싶었던 11시까지예요, 텔레비전이? 유선은. 아, 유선 방송? 아, 평화에 유선도 오니까. 먹어봐. 그래, 먹어봐. 아, 그래, 먹어봐. 알려주는 건데요. 거의 야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결정은 생각이 없다. 아니, 사람이면 약간 나가 무슨 내용이 이렇게 썼냐.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왜? 본다. 무식해 보시나요? 아, 왜 TV 나온 게요? 예전보다는 재미있으니까 불편한 것 같아. 아니, 드래곤볼이고. 수준이 좀. 야, 재밌다 빼야지. 드래곤볼 빠졌을게. 처음은 재밌긴 한데, 유치한 거는. TV 드라마인데 보려고 해서 본 게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생각 없이 생각 근데 아들과 딸은 예외예요. 네, 양을 하는 거. 웬일이니? TV 쇼프로의 5번. TV 쇼프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만족도나 자기 성취가 이게 작년, 재작년의 그거를 기준으로 만들지. TV를 기준하셔야 우리 보기는 그래. 솔직히 뭐 정치의 선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춤추는 애들도 그렇고 가수도 가수들 남자건 여자건 간에 춤추는 게 조금 엉상하게 지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공정하진 않지. 근데 난리다리 춤 참 좋아하잖아요. 나는 누랑 사는 거 같아. 다른 사람은 키워 맞추네요. 잘 안 본다. 본 적 있어요. 가끔 지나가다가 4개월 정도 본 적 있어요. 저것도 안 할게요. 4개월 정도. 공공학부를 이야기할 그거 보고서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야근을 하지 말래니까. 굳이 양을 할 것이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오늘 들은 건데 그때 애들이 어느 정도 잡고 흥신경을 담고 거짓 새끼들 다른 분이 나오잖아요. 확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려고 엄마 아빠 토요일이나 이렇게 외식하러 가서 쪼디기면은 딱 그거 보려고 다녀오시다 참밥 먹고 도대체 걔네들이 자본을 어떻게 할까? 내가 김은국이 존재가 있는 사람이구나. 6번 김은국이 머리 했어요? 이제 아니, 푸시면서 6번 코미디 프로를 보고 한다며.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제대로 보고 할 것도 없다. 숨은 내가 흔들겠다. 그래야 중요하니요. 그러면 나아가고 굳이 약을 한다면 유치하기가 짱이 없고
별로 물건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직장, 공공직장 보는 거 듣기 싫어갖고 안 봐. 보면은 남들을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그리고 7번. 그리고 7번. 술 먹지 말고. 뉴스 보도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를 그러니까는 대중적으로 알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MBC 파업 이후에 들어가고 MBC 그 오라버니가 왜 끌려 들어와서 지금 간판이 끝나버린 그냥 이걸 공정방송 하기 위하여 그거 끝나가는데 공정방송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가능하다 이제 가끔 가다가 되긴 되니까 된다고 그러지. 나 본인이 없어 난 모르는데 가끔 가다 되지. 그래서 나는 물론 아니다 라고 지금 평가를 내렸어요. 물론 술 마시느라고 하고 본인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치 모르지. 8번 만약 당신이 TV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위 4호 67번의 내용물을 아까 내용들을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아까 잘못했네. 오른 야류를 어떻게 이유로 붙였냐. 잘 줘야지. 야류 눈에 띄지 않고 밑에서 감정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나갑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입으로 나불나불나불 떠든 거 여태까지 안 해보던 거니까 이제는 각 조에서 지금까지 토론하는 과정에 나왔던 작품 중에 한 장면을 해보는 겁니다. 왜 작품? 이런 거 아닌데? 아니 그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를 저 해보면 됩니다. 내 건 110원. 아, 신발 10개? 아니 그 조에서 하나씩 짭시다. 이재민 막빼놓아 옆에서 막 빼놓아요. 뭐 드라마도 쇼크도 생각없이 하나만 생각없이 자 그러면 기사는 준비해 주시고요. 네. 발표를 하고 나머지는 방청객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청객. 뭐 저기 뭐 이거 시켜. 자 시작한다. 준비. 너무 싫어. 됐다. 안 필요. 큐. 잠깐만. 자 준비. 큐. 액션.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레디. 액션. 갑시다. 서태지와 아이들에 이어서 이 시대의 젊은 오빠 현진영과 아이들 무대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건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계속해요, 계속. 일요일 1월 밤에 리포트 발송인데요. 요즘 TV는 몇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해요. 보시는 시간 얼마 되세요? 야, 하루에 한 시간? 한 시간 보세요? 그럼 TV를 보는 이유가 아무 생각 없이 봐요. 아무 생각 없어요? 네. 주요 보는 TV는 뭐 몇 가지 순서대로 순서대로까지 놓고 여러분 뛰시고 그거 잡지 마! 그거 잡지 마! 그 드래곤볼하고 아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쇼는 지금까지 승범이라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술? 네. 요즘 코미디 프로는 어떻게? 코미디 프로도 역시 승범이라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술 때문에요? 예. 예. 그러면 요즘 그럼 뉴스 보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도 거의 잘안 보고 있죠? 승범이도 거의 못 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여러분, 요즘 TV는 이렇게 출입국에 그 시민들의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일요일 일요일 밤의 현장 리포트 박성희였습니다. 아주 잘했어. 얘는 뭐야? 네? 얘는 뭐야? 저요. 얘는 뭐야? 엑스. 안철. 재밌다. 뭐 다음에 하는 건 이제 이 프로를 지금 이제 테레비의 형식을 쫓아서 했는데 테레비 형식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맨 끝에 여덟 번째 항목 있죠? 네. 4, 5, 6, 7 항목 중에서 우리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건데 바꿀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드라마 중에 결말을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바꾸고 싶다든지 도대체 그런 드라마에는 그런 인물이 현실성이 없다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죠.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개사곡을 해본 것처럼 드라마 자체를 바꿔볼 수도 있고 또 프로 자체를 한번 바꿔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뭘 어떻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라는 거를 저별로 얘기를 그것도 어떤 발표 형식을 빌어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지금 했던 거를 또 바꿔도 되고 지금 했던 거에 또 첨가를 해도 되고 그렇죠. 만약에 방금 한 사람처럼 시민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시민이 있다면 그 화면 안 나가겠죠. 저는 보내요. 네? 저는 보내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새로운 장면 하나 만들기로 합시다. 뭐야 화장실 갔어요. 아들이 기다려 박수, 박수!
그때의 쇼프라는 자극적이고 상품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소개해드릴 쇼는 고향을 찾으시는 어머니 품 같은 향수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다 함께 향수에 젖어보지 않으시려니까. 아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저들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상을 꾸며봤어요.
비나미가 아니 비나미가 뭐, 원래 그 아들이 아니고 뭐 다른 데서 주워왔대요. 결국엔 후나미하고 어떻게 된다는 그런 쪽으로 끌고 다녔다 보지. 우리 피디께서 찍어주세요. 우리 피디께서 예, 우리 결혼했으면 싶어서 지가 만들어버린 야단 기억. 저는 한 번 그래도 재밌었다 혹시 뭐 하는 건가 싶으시겠다. 어? 무슨 얘기가 지금 아 진짜 저희 저희는요 여기는 알겠는데 아 알겠지 아, 내가 아들과 딸을 못 봐가지고 거봐 그러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들은 가차니까 정말 힘들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비나미하고 후나미가 쌍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 그냥 그 집에 딸이 셋인가 있고 그 비나미가 그러니까 7대인가 이렇게 복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는 막 그렇게 무시하고 막 그렇게 치면서 비나미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나미가 막 집을 뛰쳐나가고 막 그런 고생 하면서 공부를 해요. 요즘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병을 얻는데 얻었는지 안 요즘 계속 아파하고 길게거리고 다니거든요. 후나미가 그래갖고 제가 딱 생각하기에는 역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어? 비나미가 불쌍한 남자고 후나미가 그야말로 진짜 딸인디 이렇게 해갖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 번도 안 봤다니까 지가 생각하기 엄청 힘들어요. 2박 3일 걸렸어요. 그 아들과 딸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뭘까? 쎄요 어떻게 이 이렇게 반 날라갔다 그게 나 찍고 있어. 제가 보기에는요 와닿아요. 그러니까 어떤데 뭐 옛날 그런 시대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중간부터 보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요. 70년대 시대 배경이? 예, 70년대. 60년대? 70년대요. 50년대요. 70년대요. 60년대. 안 봤더니. 아, 65년대 그래 알았어. 나 처음 봤지. 걔네들이 지금 몇 살인데 90년대 지금 나오잖아. 그러니까 옛날 시대 배경이 뭐야 지금 70년대 나와요 지금. 그게 70년대야? 왜 걔네들 지금 회사 다니고 다니고? 지금 70년대. 그게? 그것도 한 번도 안 봤다며. 아니 왔다 갔다 한대 하루는 70년대, 90년대. 아니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아니 그 나오는 라디오가 70년대 라디오야. 잘났어. 우리 집엔 60년대 라디오도 있어. 걔네들 눈까풀 씻고 다니더라. 진짜? 오늘 대중문화에 대한 거는 워낙들 텔레비를 안 봐가지고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자주 보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항목이 하나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왜 텔레비를 못 보는가? 술 먹느라고. 술 먹느라고. 또 다른 사람은? 시간이 안 나. 이게 사실상 근무형들도 많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통계가 있어요. 자기가 창조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일방적 수용을 요구하는 매체를 상당히 거부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대부분 문 앞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텔레비 보는 시간이 적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그런데 그래서 문 앞에 활동이 너무 힘든 게 아니냐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조차도 없이 이런 부분인데 실은 텔레비 보는 것보다 좀 재밌는 일이 많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체 활동한다 그러면 텔레비 보고 멍하니 앉아 있을 것보다는 재밌는 일이 좀 많아야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 일반 사람들은 좀 텔레비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공연이나 문화 활동의 내용은 텔레비보다 더 재밌거나 아니면 더 뭐랄까 절실하게 와닿거나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과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화회 활동을 할 때 그런 어떠한 내용으로 접근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될 때 그런 그 동료들이나 우리 그 활동을 봐주는 사람들이 아 저게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걸 검토하자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문화회 활동에서 대부분은 문화회 활동을 자기네들끼리 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은 모든 그 창조적 행위라는 거는 혼자 해가지고는 즐거움이 없게 돼 있어요. 그 창작을 하는 즐거움은 혼자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림 그려가지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이 상대라고 그러죠. 그 날씨즘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창작 행위를 하거나 문화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자기의 문화적 성취를 이루려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아야지 기분이 좋고 이제 거기서 또 아 그 내가 만든 어떤 창작물이 이렇게 공감을 얻었구나 공감대를 얻었구나 이제 이런 것이 모름부터 문화활동하는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작품을 짤 때에 어떤 것을 주워 모아야 공동 관심사를 끌어낼 수 있고 거기서 공감대를 얻어낼 수 위해서는 어떤 장면의 재미는 어떻게 나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금 생짜로 그냥 짜자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 해놓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한번 꺼내보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잠깐 그 쉬어가는 시간을 지나서 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새 노래 하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장윤 씨는 최근에 공연 문제에 대한 또 리포트 하나 낸 사람입니다. 김명아 씨가 좀 하시죠. 뭐 노래가 쉬우니까 같이 물어보면 알 수 있죠. 여기 커피 카페 요 첫 줄은요. 두 번 반복하시고요. 되돌이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DC 있죠. 거기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요거 되돌이표 이거 두 번 반복하시면 되겠죠. DC요? 깎아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디스카운트. 커피는 이게 지금 사무직 여성 노동자의 얘기인데 하루에 커피 몇백 잔 타고 맨날 야 이거 커피 좀 해와. 복사 또 수백 잔 하는 이런 그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창조적 의지가 개입된 일은 거의 없고 그냥 단순히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작업에 대한 얘기죠. 불러볼까요? 같이. 네. 시작.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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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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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을 죽여라 커피 커피 아가씨 친절해라 상냥해라 커피 커피 아가씨 나서면 꼴불견 커피 커피 아가씨 사무실에 꽃으로 남아라 귀여운 여자가 되려면 사랑받는 여직원이 되려면 돌아서서 쓸개를 씹을지언정 양수내라 웃어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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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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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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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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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빠르게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숨이 가빠지는 거는 자세가 틀리면 숨이 가빠집니다. 눈 쉬시고요. 좀 빠르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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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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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을 죽여라 커피 커피 아가씨 친절해라 성냥해라 커피 커피 아가씨 나서면 꼴불견 커피 커피 아가씨
사무실에 꽃으로 남아라. 귀여운 여자가 되려면, 사랑받는 여직원이 되려면, 돌아서는 쓸개를 씹을지언정 양수내라 웃어라. 커피 아가씨 자, 이 노래 이렇게 배워 놓고 요거 이제 가사를 이러한 그 자기의 머리는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작업에 대한 개사를 할 수 있겠죠. 병원의 일로. 이제 그거는 오늘 할 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노래의 활용. 극에서 노래의 활용의 그런 아니죠.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다음에 그 금요일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이런 노래들을 생활의 얘기를 담을 수 있는 노래들을 활용해서 우리들의 노래를 어떻게 담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조리꽁이라는 노래 알죠? 네. 자신 있는 사람 한번 불러봅시다. 옛날 내였어. 노래는 알아요. 근데 가사를 잘 몰라요. 노래하고 가사 다 알죠? 신나게 돌고 아파신대요. 어? 다음 주 금요일 날 준비물은 노래책 한 권씩입니다. 아무거나 대중가요나 대중가요. 자기가 평소에 많이 활용하는 노래책. 두 권이면 괜찮아요. 예? 안 그러고? 다음 주까지 어째 분주기 없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종목이 술 많이 드셨지. 술 먹어 좀 끝내자 이제.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고프단 사람들이 많지? 저도 좀 이상하게 배고프네요. 식은? 그것의 핵심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인체 조각으로 만들었었죠. 그 사진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못 봤던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하는 게 있었죠. 여섯째 날이요. 점심을 먹었으니 우리 좀 지역사람이라세. 그렇죠. 오늘 생방이에요. 점심 안 하실까 우리? 아 좋지. 야 이놈들아. 우리 오늘 일 안 하고 뭐하냐. 점심 시간인데요. 한잔하고. 형님 술에 차가.
저 장면 중에서 어떤 거를 엮어내가지고 하는 거를 꼭 골라내는 것이 좋겠느냐 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기준을 교재에 몇 가지 써놨는데요. 27페이지를 보세요. 까지 정도로 해놨어요. 우선은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기의 체험 중에서 즐거운 거나 슬픈 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예술의 기원에서 나오는데 아까 저 탈춤도 나왔지만은 탈춤의 시작은 원시인들이 탈을 쓰고 나가가지고 짐승을 속여서 곰을 한 마리 때려 잡았다. 그러면 그 곰을 자기 불화하게 이제 떠매고 와가지고 내가 요렇게 요렇게 살짝 다가가서 돌로 탁 쳐가지고 곰을 때려잡았다라고 자랑스럽게 그 때려잡던 모습을 재현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다시 내가 요렇게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단 탈춤 내지는 그 연극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모든 예술은 자기가 생활에서 체험한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 입이 건질건질해서 이거를 얘기해줘야 가장 그 생동감 있고 사실적이고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체험의 자기 표현인데 그 중에 자기 혼자 일기장에 써놓고 말 거면 괜찮은데 그걸 남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이거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것, 나 이렇게 해서 곰 한 마리 잡아왔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 이렇게 그 아주 깜짝 놀란 일을 당했어. 이건 너희들도 알아놔야 될 거야. 뭐 이런 거. 야, 나 말만 듣던 거 오늘 봤어. 그 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설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표현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뭔가죠.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거 들어봤자 아유 그 시시해. 100번 들었어. 이제 귀가 아파. 이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듣는 사람이 신기해가고 듣고 또 내가 그거를 정말 말 안 하고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베길 거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현실 체험에 자기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그 자아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났을 때 자아 성장이라는 그래요. 그 뭐냐면은 그냥 계속 넋두리만 해가지고는 자기 발전이 있을 수 없죠.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를 남들한테 전해줄 때 왜 그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게 자기가 되돌려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남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귀담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남 앞에 서서 얘기를 쭉 하고는 버릇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얘기를 할 때도 이제 헛소리 많이 하거나 이러지 않고 조리 있게 얘기하게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주제를 잡을 줄 알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 사람 앞에 서서 이제 무대에 섰다라고 할 때 자기가 어떤 연기를 하거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쳐다봐 주지도 않고 딴 얘기하고 수근수근 떠들고 있고 이러면은 무대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면 내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점점 먹혀 들어가게 하려는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사람들이 뭔가 정리된 내용을 바란다 또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길이냐 뭐 이런 걸 헤매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방금 화면에 나온 사실적인 여러 장면들 중에 어떤 장면을 되돌려 보여주면 거기서 일정한 또 자기 발전을 생각하게 되겠는가 그런 거죠. 아까 같이 때려는 맞이 못해서 일어나가지고 왔다 해서 뭐 왔다가 집에 와서 에이 오늘도 하루 그냥 할 일 없구나 자자 하고 이렇게 자는 생활을 쭉 한번 보여줌으로써 내가 매일 저렇게 먹고 자고 살아서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것을 지금 짧게 붙여놓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담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집단의식의 확인이라는 건데 이것이 일종의 집단적 신명이죠. 이것도 역시 공동관심사입니다. 즉 우리가 연극을 하는 이유가 우리끼리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공감대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그거는 무력보다는 문화적인 힘이 강하다 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때의 문화적 힘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감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집단의식 즉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주장에 대해서 집단의식 공감대를 획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은 엄청난 힘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임투가 중요하다 임투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이 그냥 주장으로 되는 거 하고 이번 임투에서는 이러이러한 그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많은 조합원들의 공감대로 확보돼 있을 때 그건 엄청난 힘을 가지는 집단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런 집단력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문화선전의 의미라고 하는데 문선대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슬로건만 막 몇 달인다고 문선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위에 3번 항목하고 비슷한 것처럼 서로 공감대가 딱 짜여지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그 선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 60년대 초반에 오발탄이라는 소설도 있고 그 영화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오발탄 영화가 그 뒤에 금지를 당했는데 금지당한 이유가 아무 구호 어떤 눈에 띄는 구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판잣집에 누워가지고 6.25 때 이제 전쟁 공포증 때문에 밖에서 비행기 소리만 나면 누워 계시다 일어나서 가자 그럽니다. 이제 그 가자라는 절규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섬찟섬찟 다가와서 공감대를 일으킨다. 즉 현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어떻게 하자라는 느낌으로 전해진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금지시켰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가자라는 말 한마디도 어떤 슬로건보다도 더 강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때 그런 그 선전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품 속에 그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내용 내지는 구호라도 슬로건의 구호보다는 그런 어떤 심정이 탁 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좋은 작품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예운동적 의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여기에 잠깐 예로 나왔지만은 그 막 이렇게 하는가 하고 그다음에 그 점프는 들어야 하는가 하고 어느 게 더 좋은 노래냐라고 평가하는 근거가 뭡니까? 아까 그 조는 왜 그거를 바꿔치기 하자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건 너무 그 너무 자극적이며 성공적이고 그런 것을 되게 위주로 뭔가 했던 것을 좀 더 뭔가 포근하고 이렇게 함께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자극적이다. 자극적이요. 요새 아니 꼭 그거만 이제 요새 가장 극적으로 좋은데 요새 저는 쇼프로가 전체적으로 어떤 무엇을 느끼는 그 쇼프로가 무조건 보여주고 자극하고 성공적이고 순간적으로 꽉 찬란하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바깥의 표피적인 그 감각을 건드리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레코드판은 한 장 찍어가지고 많이 팔아먹어야 수지가 맞는 거죠. 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가품의 대량 판매를 통해서 수입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 어떤 문화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마음 속에 그런 공감대를 끌어내려면은 안 됩니다. 각자 취미 따라 자기 특수한 자기 체험에 따라 다른 작품을 요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정서로 접근해 갈라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말초적인 심정을 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말초적인 심정 중에 대표적인 게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일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게 눈물이 제일 쉽게 납니다. 사람 웃기보다 눈물을 흘리는 게 더 쉬운데 감정 잡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상적인 내용
실연을 했다거나 이별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유행가에는 이제 그렇게 되다가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일종의 벗기기지요. 벗기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세디즘적인 증세, 즉 저 속에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 폭력의 근원이 됩니다. 이렇게 툭 뜯어보는 것, 야 이 속에 뭐 있을까 하고 찢어보는 것,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게 폭력의 근원이 되는데, 그 처음 시작이 이제 여자들 옷을 벗기는 경쟁, 그래서 이제 벗기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옷 속에서 더 벗기면 살갗을 벗게 되니까 이제 폭력 찢어지는, 피가 나는 뭐 이런 것이 그 감각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감각에 맞는 음악, 막 빠르고 이렇게 어떤 신체의 동작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빠른 그 박자, 뭐 이런 것들이 역시 또 대중의 유행의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만 새롭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도 대중문화 초기 시기에는 그저 여자들 옷을 살짝 안 비칠 정도로,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전신 전나가 다 보이는 형태로 벗기고, 그 다음에 폭력물. 폭력물도 옛날에 그 서부 영화 시대에는 총 맞아도 피나는 모습을 안 보여준다든지, 쓰러지는 모습만 보여준다든지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른바 마카레노니 웨스턴 가면 이제 때려가지고 찢어지는 모습이 직접 보이는 데까지 나가죠. 그 다음에 중국 영화 이제 홍콩 그 무협 영화 가면 이제 부러지고 죽고 하는데 칼로 찌르는 데까지 나옵니다. 요새 이제 미국 그 폭력 영화들은 쏘면 총 자국이 그대로 막 피 터지는 게 막 보이죠. 이렇게 이제 점점점 더 강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더 강하게 하는 게 없을 때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맨정신으로 봐가지고는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고 봐라. 약을 먹고 봐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각성제 이제 이런 게 나는데, 그래서 대중문화의 공고장에서는 그런 약물의 문제가 가장 또 심각한 사회 문제 하나로 대두되는 것도 그만큼 일반적인 정서로 가지고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살이가 재미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더 심한 거 쳤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거, 약 먹고 이제 약간 환각 상태에서 볼 때의 자극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점점 심화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화운동적 의미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표피적인 감각을 점점 더 조금 더 강도만 높여가는 이런 그 표피적인 거는 처음에 살짝 긁으면 가려운 게 이제 가라앉시원하지만 자꾸 긁으면 더 심하게 긁어야 되죠. 나중에 피가 나게 긁어도 안 아프게 됩니다. 이런 게 표피적 감각의 마비 증세라고 하는데, 문화운동적 의미라고 한다면은 그런 문화가 안, 그런 형식이 아닌 좀 더 일상적인 내용을 담기에 충분한 형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래 문화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고유한 정서를 많이 이렇게 차단당했다. 그래서 민족적 형식에 대한 것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요새 랩송을 많이 부르는데, 랩송을 부르다 보면은 그 장단 때문에 한국말은 거기에 안 맞습니다. 또 서양 오페라도 가사가 번역한 가사들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건 음악 구조가 우리말의 구조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족 형식을 주장하는 것, 즉 풍물 장단이 중요하다, 뭐 국거리 가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말하고 그런 장단들이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말을 안 잊어버리고 지키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음악, 우리의 몸짓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들을 활용하는 것이 또한 좋은 문예의 한 형태다, 이런 것이죠. 자, 이제 그 평가 기준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그럼 어떤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좋겠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들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세계조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잡았죠. 네 개 조였던 것 같아요. 네 개 조인데 한 조는 일찍이 그때 없어져 버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네 개 조든 세 개 조든 각각을 발표하는 것을 연습을 할지 아니면은 전체가 쭉 엮어서 한 구성으로 할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들을 해보세요. 왜 발표를 중요하게 잡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놀다 보면 하나씩 툭툭 이렇게 짜여나오고 튀어나오고 이랬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표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연기 연습을 이렇게 하자. 이럴 때 표정은 이렇게 짓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아무리 하는 것보다 가상의 발표를 설정을 하고 그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연극을 잘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흥미진진하고 긴장도 되고 그런 겁니다. 왜 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해라든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간접매체, 직접매체 얘기도 나왔는데 간접매체는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는 틀어놓으면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혼자 보여주고 말죠. 이런 게 간접매체라는 겁니다. 근데 직접매체는 하는 사람 직접 있고 보는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게 직접매체입니다. 그래서 연극이라든지 또는 노래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매체인데 그 경우는 보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교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사람이 적은데도 구태여 세 사람씩 두 조로 만든 것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발표를 못하는 거죠. 박재숙 씨가 옆에서 에이 우악 하고 댄스에 넘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있어야 공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할 때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설정해 놓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구성을 만들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데요? 예. 아무 생각이 없어.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 해봅시다. 있긴 한데요. 오늘 아니면은 오늘만 틀어치고 줄 거면은 되고요. 예. 그러면 그때 나온 아이템 그렇게 얘기해놓을게요. 모아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것 중에서 약간 그 공통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모아갖고 하면 그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요. 네. 주요 장면 보다가 다 끼어 있던데 보니까. 해당 날개를 낳은 거 봐. 해당 날개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좀 반대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연극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봐주는 사람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또한 그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또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러니까 조를 나눠서 그 조끼리 시간을 내서 뭐 다음 주 정도 만난다고는 해놨고, 뭐 이렇게 작은 그 짧은 것들을, 소재는 참 많잖아요. 주변에 널려있는 게 소재니까 그런 것들을 각자가 하나씩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배운 것들을 다시 재이용을 해갖고 하나의 그 창작극을 만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그래요. 조별로 다시 한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인원이 적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조를 나눠서 한다는 거는 또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회장님 이렇게 말해 동의를 하는 건데, 굳이 사람이 이제 많다면은 조를 나눠서 하면 참 좋죠. 욕심이 좀 과하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줄어든 게, 네, 오늘만 갑자기 줄어든 건데, 보통 때는 번갈아 나오더라도 12명 정도가, 네,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오늘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12명 정도면은 두 조 정도로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폐 운영하는 사람들이 확인이 되는 건지, 오늘 갑자기 줄어들 이유가, 아니면 자 오늘부터 나가지 말자라고 하고 안 나오는 건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날 되면 또 마지막이니까 나한테 뭐지 않을까. 과장님도 연락하고. 이제 근무일 것도 안 맞으면 안 맞아서 그거 보니까 이런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극성스럽게 자기가 그 일에 임하지 않으면은 나이트때 솔직히 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나이트 걸려서 낸다고, 이브닝 걸려서 낸다고. 그러니까 데이트때만 거의 나오는 형식이 내가 하면 불안하나. 그때 자리에 없고 오픈이다 라이트입니다 그러면 거의 안 나올 때 전화해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솔직히 안 돼요. 그런 자리에 없고, 그리고 전화를 또 조업을 하다 보면은 다음 전화 하다 보면 전화 뭐 시간이 지나면 못 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전화하면 몰아서 조사도시 했는데 했어요 저한테. 거기 이제 나오려면 믿고 안 하지. 했어요? 저희 한 번 안 했어요. 언제 자기한테 전화했을 때 없었어요. 하면은 내가 여기 노트를 꼭 갖고 다니거든. 저기 노트에 전화번호 금융장 다 있을까. 전화하는데 하면은 일단 자리에 있어도 사람하고 통화가 돼야지 나오는 건가요? 하는데 그 본인하고 통화가 안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가 22일이죠? 그날 23일. 그날 인원을 좀 뽑아갔고요. 지금 사실 가름을 못하니까
그냥 인원에 나오는 숫자에 비례를 해갖고 그 사람들이 좀 조직적으로 좀 책임, 아니 조직적인 책임, 조직적으로 좀 운영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안 나오신 분도 하니까 그날은 좀 바쁘시더라도 아니면 역할을 분담을 해갖고 전화를 해갖고 그날 많이 나오는 아무튼 최대한 많이 인원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이것들을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하나로 하건 둘로 하건 간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최소한 두 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계속 안 받았거든요. 전화는 제가 계속 안 받았어요. 그래도 배역을 하나씩 다 만지 10명 넘어 되면은 감당해서 비려는데 10명 넘어 되면은 엑스트라도 못 맞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두 조, 많으면 세 조 조를 좀 짜줘가지고 연락을 혼자 담당하지 말고 조 중에 다시 연락해서 조 대표를 좀 정해갖고 제가 다음에 그러니까 그 날만 뭐 이브닝 걸려서 못 나온다더라도 내 배역은 빼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동안 발표하는 거 봤으니까 아 뭐 그 친구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그날 못 나와도 배역 빼놓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날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가능한 사람이, 그러니까 준비를 한 대로 가능한 사람이 하고 그리고 내용을 짜더라도 그 네, 그 사람들이 만약 시간이 안 되면은 그 조원 중에서 좀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같이 통합해갖고 하면은 아니면 각자의 소재를 갖고 오라고 정해주면은 그걸 아, 소재를 새로 가져와서 짜기 뭐 되겠지만 여기 적혀있는 그동안에 발표했던 거를 짜짓기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네. 많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다음 월요일날 그 조를 짜는 문제 하나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하고 못 오더라도 참가 신청은 해라. 그날 못 오더라도 월요일 날 못 오더라도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못 오더라도 참가 신청은 해놔야겠다. 뭐 확인을 하면 되겠죠. 좋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지루했어요. 왜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가본 갈수록 참 저 자신이 참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안 나오고 하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좀 재밌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점점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일단 흥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 부분에는 굉장히 아쉽고요. 그 매번 하는 얘기도 좀 일찍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 6시 반에 왔거든요. 여기 그때 밖에 놀다가 7시에 들어왔는데 제 시간에 좀 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싸금한테 개인 교수 받았고요. 준비체 줘야 돼. 놀랐죠? 이상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저도 수정이하고 뭐 같은 생각일 수밖에 없죠. 우선은 이제 보이는 게 사람이 많이 와야지 좀 그야말로 하고 싶고 서로 이제 그 고개 숙이지 마. 서로 막 서로 잘하려고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조가 또 둘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에서도 조금 이렇게 우리 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거의 뭐 텔레비를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조금 재미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나름대로 가축적인 분위기에서 또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잘못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름만 대협력국장 그래가지고
주장이 조금 안 따르기는 하는데 저 원하지 않는 거. 이건 원했어. 그래가지고 저도 좀 죄책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이시죠. 저는 평가할 만한 그것도 미인이야.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 번 좀 많이 빠져갖고 먼저 너무 지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회장님하고 연락을 하면서도 연락을 했는데 그동안 연락이 좀 안 돼갖고 저도 좀 바쁘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것 같아요. 먼저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못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되게 죄송하고요. 맞으리 뭐 때리면 맞겠습니다라는 정말 되게 좀 죄송하고요. 오늘도 막 헷헷거리고 막 끝내고 막 오니라고 정신없이 왔는데도 좀 많이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없는데 자신 있게 문 열고 들어오니까 불도 환하게 켜져서 하고 왔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조직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배우면서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처음부터 우리가 좀 그러니까 어떤 그 체계를 좀 세우고 그리고 해야지 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좀 당장 하자라고만 했지 어떤 그런 것도 좀 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빠지고 이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사실 제 안에서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마당 표시를 끝나고 나서는 평가를 좀 확실하게 해갖고 그 평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앞으로는 좀 그렇지 말아야 되는 시행착오를 그런 부분들에서 깊이 반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또한 몹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라도 저라도 좀 연락을 해갖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여기서 해주시는 분들한테 저는 학생이냐 아니면 우리 정열사하거나 명화사한테 더 죄송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준비되지 않는 모임에서 그분들만 오셔갖고 강의를 하신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고 그래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한 나 자신부터 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 더 죄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따졌는데 그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사람들이 일단 없으니까 이제 맥 즐기는 거는 이제 똑같이 동등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일군이어가지고 진짜 다들 열 명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일군이어가지고 그날 언제 한다고 딱 정해졌을 때는 진짜 최소한 진짜 한 8년은 해요. 100% 못해도 90% 진짜 생산은 충분히 되는데 일단 근무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이트 근무하고 나온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없는데 집에 가면은 보통 일찍 가야 9시, 9시 반이에요. 집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난다고 여기 나오려면 2시,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면은 뭐 길이 막히고 어쩌고 교문이 쪽이니까 그래서 오면은 7시가 8시에 깨끗거린다고요. 그러고 나서 또 9시 반까지 가니까 1시간 정도 앉아있을 거 말까 이제 가는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이트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정말로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정말 극성이 아닌다면은 나이트 같은 경우 잘 못 온다 오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이제 우리가 하려고 또 모인 거기 때문에 그나마 또 부족한 대로 여태까지 이끌어 나가지 않나. 아까 앞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나왔지만 준비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참 저도 죄송한데 이렇게 여기 저희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사부님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좀 가슴이 조금 아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올 때마다 그나그나 프로그램을 보지 오늘은 이제 못 봤는데 어떤 사장님께서 보면은 너무 정말 욕심이 갈 정도로 아 이거 꼭 내가 해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진짜 대입근무 때나 그걸 다 그나마 가져가지 이분인 때는 아예 못 나오고 나이트 때는 조금 부담 말고 그냥 가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만나면 사람 만나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갑자기 급하게 정말 그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가면서 아 금요일이었나? 오늘 일찍 올 수 있다고 딱 큰 손 치고 갔는데 오늘 진짜 상황이 좀 그랬었어요. 저 좀 늦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도 없고 그런 것도 괜찮아 아쉽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물론 나중에 저희가 다시 정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은 상류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조금 너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는 일단의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거 벌써 반이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청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하고자 하는 열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안 나오신 분들은 그만큼의 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나마 나오시는 분들이 열의를 갖고 나와서 정말 어려운 거 열심히 배우고 그런 게 그나마 저는 보기 좋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도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다고 저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어차피 우리가 하기로 한 거 물론 사람이 많이 나오면 서로 흥이 나서 더 좋은 것도 물론 있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남은 시간 더 이쪽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 열심히 해갖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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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예요? 오늘 나도 좀 들렸는데요. 딱 오면서 저번에 술 마셨던 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딱 오면서 만났어요. 그리고 편장사랑 많이 왔을 때고 딱 물어봤죠. 몇 명 왔냐고 두 명 왔대요. 그때가 7시 15분 좀 넘었을 텐데 조금 참을 수 있지도 못하거든요. 어제 흐른 일이 오늘까지 전체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딴 사람한테 밀어버리고 그 일을 왔는데 겨우 두 명밖에 안 나와가지고 겨우 두 명밖에 안 나와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이럴까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올까. 아구야. 네, 할머니. 네, 나중에 그래도 나중에 네 명이나 더 성공했어요. 네 명 왔으면 그 시간 넘어서 더 이상 안 올 줄 알았어요. 나온 뒤에 나는 그때 15분이 상당히 늦게 온 거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30분 오는데 과연 그 뿌리치고 왔어요. 난 네가 걸린 큰일 날 진짜 약간 거짓말이 아니라 처음에는 혼자서 못 숨어 죽여가지고 할까 말까
처음 부르는데 신나고 긴장감 넘치니까 차장난 안 왔어요. 아니 김수환 그래도 생각 외에 되게 열심히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추측이 나갔어요. 잘하셨어요. 뭐가 더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솔직히 말하면 챙기면 챙길 수도 있었는데 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 있는 주변 모친들이 죄송하게 생각해요. 집에도 전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전혀 그러니까 안 올리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안 보니까 없어서 저도 되게 한다고 사실 제가 원래 이동일 뻔이었는데 집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설치면서 오게 됐는데 다음 편에 못 올 것 같고 되게 좀 미안한데 앞으로는 이런 인원수가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수정 언니가 뭐 이제 그 품위를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그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루하다는 게 자기 참여도가 높을수록 그런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아주 진짜 활동적인 그런 참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단 이 근무 조건 때문에 지금 보이기 어려워져 있는 거 그거는 서로가 뭐 그것 때문에 뭐 어차피 사람이 적으면 분위기가 처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머지 동료들이 다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왜 안 온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뭐 때문에 안 온 거다라는 걸 공유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해주면 더 적게 오더라도 또 기술자에 다 있는 걸로 서로 얘기가 되면은 진행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으리도록 할 수 있으니까 합시다. 그럼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랑도 같이 책 드디어 내일 저는 다음 주 금요일날요. 힘들까 월요일날 월동 비치는 거 보면 찍어요. 나 월요일만 빼주고 금요일 월요일 금요일 나올 거야. 나도 오늘 이